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잠잠해진 가운데 기업들의 호실적이 상승 동력이 됐는데요. 국제유가도 4% 이상 반등을 했고 또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들이 고르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4거래 연속 하락 마감했던 국내 증시도 오늘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 선물 시장 모두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 가까이 상승 흐름 보이면서 3,246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5거래 만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3천억 원 이상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5% 상승폭으로 1,050선 가까이 다시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가운데서는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 그리고 정부의 투자 계획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장주를 필두로 반도체의 소부장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네이버도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여행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반도체주 상승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도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5거래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어렵죠, 판단하기가. 네. 뭐 계속 뭐 아침에 자고 있나면은 어제랑 또 다른 뉴스가 오늘 나와 있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상반된 뉴스가 좀 나와 있고 계속 어떻게 보면 어느 일정한 맥락에서 비슷한 뉴스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경제가 지금 점점 성장을 한다 그렇지만은 요즘에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것 같아서 시장이 빠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니 어젯밤에 또 경제 또 성장하고 있어 이러면서 또 미국 증시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측면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번 인플레이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은 일단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요, 이 경기 둔화보다는 우리가 이제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후에 이제 이 긴축이 시장에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칠지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해야 된다는 관점은 똑같지만, 지금은 경기 둔화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가 지금 계속 뭐 차익실현 명분이든 뭐 눌림목이든 뭐 어떤 명분이더라도 시장이 좀 빠질 때에는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가 나왔을 때 뭐 경제 둔화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빠지고 증시가 자리가 잡힐지 이것을 살펴본과 동시에
뭐 조금 더 조사 가능하신 분들은 미국의 금리까지 살펴보면은 진짜로 둔한지 아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미국 금리가 장기 금리가 뭐 1.1% 아래로 이제 하회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경제 둔화가 발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경제 둔화 이슈는 거기에 대한 뭐 우려 정도로만 보시고 아직은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그것 때문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속임수 구간이다라고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 잡고서 대신에 너무 많이 오르거나 좀 생각했던 자리 좀 이탈한다 싶으면은 거기에 맞게끔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환율도 조금 내려가고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은 환율 추세가 뭐 1,15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구간 아니니까 환율이 뭐 1,155원까지만 치솟거나 이제 그러면은 또다시 오늘 외국인들 뭐 마이너스 2천 이렇게 뭐 2천억 순매도 3천억 순매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니까 또 어제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오르다가 오후 1시간도 못 지키고 오후에 더 마이너스로 전환시키는 지금 오늘 관건은 그거죠. 지키는 거. 오늘 지금 나온 상승을 지키는 게 일단 지금 제일 큰 관건이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뭐 실적들 좋다, 뭐 경제 좋다 이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또 거기에 맞춰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좋은 상승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술주들 이제 이런 것도 올라온 것 동시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 올라오면서 오늘 아침에 반도체 뭐 장전 수급부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홍남기 부총리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뭐 신규 뭐 지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유독 강합니다. 전체적인 코스닥 상승률에 대비해서 코스닥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3% 이상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강한 게 뭐 코스닥의 뭐 디지털 컨텐츠 업종들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뭐 반도체 업종 그 다음에 같이 언급이 됐던 배터리 업종들, 배터리에서도 뭐 분리막 쪽에 좀 시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되게 힘들어하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계속 이렇게 이슈 불러오면서 빠지면은 또 잡아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나쁜 소식이 아니니까 일단 반도체 업종들은 오늘도 좋지만은 좀 눌릴 때마다 조금씩 기회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너무 좋아서 테이퍼링 우려가 좀 시장의 악재였는데 또 최근에는 반대로 경제 둔화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지수가 왔다 갔다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또 후반 들어서 더 탄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조정받았을 때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좀 유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반도체주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최근에 분리막 관련주에서 좀 시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함께 드렸으니까 시장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한국단자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제 7월 들어서 잠깐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3거래 연속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올 4월에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올해는 이제 뭐 하반기쯤에는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무거운 종목들, 삼성전자 사실 이제 많이 못 간다고 괴로워하신 분들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의 입장이나 소위 말하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 중에서도 실적은 이제 튼튼해야죠. 그래야지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해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이제 말씀드렸던 올해 4월 이후에 36% 이제 상승을 했던 국면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타점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상승 추세는 이어지는 상태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이렇게 단기 쌍바닥 정도를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타점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이제 슈팅이 나와가지고 눈에 보일 때보다는 눌림목을 줄 때 한번 접근해보자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쌍바닥 형성 이후에 쉬지 않고 올라와서 지금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길게 끌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유로도 고점 9만 원대를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고 10만 원대까지 가 있는 흐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지금부터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도 사실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한번 슈팅을 줬다가 11층까지 갔다가 한번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작게, 왜냐면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안정적인 자리보다 가고 있는 자리 중간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손절가 한 9만 3천 원 정도 잡고 깨지지 않는다면은 현재 구간도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더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손절가 9만 3천 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분석과 종목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무료로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온라인 세미나 또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제가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도 섹터가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들 위주로 접근 슈팅이 나오고 있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보이는 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보이는 거지 슈팅 나오기 전에 사실 그런 것들을 선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슈팅 나오기 전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기법을 가지고 보조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기법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 찾아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이런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또 지방에 계시는 경우들은 뭐 이제 사실은 지상파 TV, 뭐 KBS, MBC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톡에 와 계시면은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고, 요즘 세상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 QR코드만 찍고 들어와 주셔도 저희가 금요일에 링크를 올려드리면 클릭 한 번만 하셔도 저희 핸드폰에서 바로 시청할 수도 있고, 노란톡에 와 계시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강연회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복날이라고 네. 이벤트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닭도 나눠드리고 또 이제 닭보다 나는 김동원 앵커님의 사인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전에 저희가 그 사연 읽어드리는 이벤트도 한번 했었잖아요. 사연 읽어드리고 검색 프로그램까지 드리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 검색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USB 저희 전문가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USB에 오늘은 김동원 앵커님이 사인까지 해주셔가지고 보내드리겠으니까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많이 와서 그런 좋은 이벤트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특별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게 뭐 USB죠. 이제 맞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침필 사인이 있는 USB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뒷면에서 사인을 했는데 이걸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고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또 종종 이런 이벤트들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들과 앵커님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는 USB에 네. 공인인증서를 넣어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그렇게 수익이 잘 난다는 좋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징크스에 정말 이제 1위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징크스들도 많을 겁니다. 내가 오늘 조금만 뭐 비가 내렸더니 정말 내 계좌에도 비가 내린다라든지 네. 뭐 이런 안 좋은 징크스들도 많이 겪었을 텐데 좋은 징크스들을 만들어 가셔야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좀 장이 어렵고 뭐 한다고 인상 찌푸리고 하면은 오히려 수익이 안 납니다.
좋은 징크스, 좋은 생각을 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대했을 때 나의 계좌의 수익이 불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좋은 징크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들 가르쳐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온라인 세미나도 많이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의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7월 22일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천천히 뜨네요. 네, 오늘 5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종목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번 종목입니다. 오늘도 두 글자네요. L로 시작하는 L땡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도 아마 또 L로 시작한 두 글자라서 네. 다른 이제 비슷한 오답을 보내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맞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종목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이 코스피의 7만 원대입니다. 10만 원대 아니고 7만 원대고요. 일단은 오늘 종목은요. 사실은 이제 하는 일을 들어보면은 바로 또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선 사업을 하고요. 일렉트릭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 사업도 합니다. 기계 사업 내에서는 이제 트랙터를 또 주로 또 하는데 오늘 하는 일에 이 회사의 앞에 이름을 넣으시면 오히려 더 낯이 익은 종목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뭐 L땡 뭐 전선이라든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보면 훨씬 더 빠르게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지주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지주사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회사들의 영업이 잘 돼서 영업 이익들이 배당으로 이제 반영이 좀 되고 그러면서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좀 구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주회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비슷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픽 종목들이 어느 정도 업종이나 어느 특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또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 비슷한 양태들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얌전할 때 들어간다. 뭐 항상 이런 관점으로 오늘도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이 소폭 상승에 좀 강보합 정도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일단은 오답에 조금 신경 쓰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오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주사가 나왔는데 또 자회사들이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전선이나 일렉트릭 쪽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힌트 또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미국 법인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비팜, 미국의 이제 하비팜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주말농장 같이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땅이 널찍널찍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TV만 봐도 이제 뭐 마당 있는 집들,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뭐 이제 뭐 케빈이 나오는 그런 영화, 나홀로 집에 이런 영화 보면은 다 집이 널찍널찍합니다. 네. 우리는 거의 뭐 아파트에 닭장처럼 살고 있지만 땅 넓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취미 농장들이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그 소형 셀터들이 이제 많이 팔려 나가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크면은 땅이 얼마나 넓으면은 소형 트랙터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곡괭이랑 이제 호미만 있어도 사실은 주말 농장에서 뭐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은 그 정도로 땅들이 넓은 나라 하미팜이 발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추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L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인데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오답을 내기가 힘들다. 제가 항상 재밌는 오답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이제 난이도를 점점 높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오답 중에 계속 이제 엘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스펠링으로 봤을 때도 엘사와 아주 흡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엘사를 생각해 주시면은 오늘의 종목이 나올 거고 엘사를 능가하는 오답 여러분들 저희 문자 보내실 때 함께 보내주시면 재미있는 오답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도 소개시켜드리고 하니까 또 노란톡에서도 소개시켜드리고 하니까 재미있는 오답과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사 말고 다른 거 좀 보내주세요. 지금 엘사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힌트 다 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힌트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L로 시작하는 이제 지주회사 코스피 시장에서 7만 원대 종목이라고 하고요. 미국 법인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차 힌트까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2차 힌트의 사진 힌트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선진 매수가 16,500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빠지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5월달 이후부터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15,7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계속 좀 내려가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하락도 고민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손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라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뭐 식당에 가거나 식당보다 사실은 마트 내에서 사실 돼지고기 값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좀 물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경우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돼지고기 값이 올라도 실제로 삼겹살 가격이나 목살 가격 올리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마트도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온 대로 이제 가격이 좀 변경되는데 지난주에도 가고 오니까 돼지고기 값이 많이 조금 예전보다 한참 전정기보다 내려왔지만은 많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양도는 없다 같은 것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강공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 사태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인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 전에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돼지고기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더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주가적인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현재 구간이 전에 한번 지지를 주고 반등을 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깨지면 추가 하락도 가능한 구간이다. 손절가를 지금 사실 다행인 건 뭐냐면은 매수가가 16,500원이면 정말 높은 매수가는 아니거든요. 여기 위에서 지금 뭐야 2층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 깨지면 손절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손절가 짧게 지금 15,750원이니까요. 15,500원까지만 조금만 더 봐보시고 형 구간 깨지면 정리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들어가셨던 가격대가 못 들어가실 가격도 아니고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도 있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만 지지가 되면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 가격이니까 반등해주면 짧게 잡아도 한 목표가 17,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15,500원 잡고 무너지게 되면 또 손절도 고민해 보시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목표가 17,500원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인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ENM 매수가 179,600원에 비중 15%입니다. 앞으로도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하락세 접어들까 걱정입니다. 전문가님의 전망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콘텐츠 중에서는 제일 천천히 또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월 초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반등 가능할까요? CJENM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저번에, 몇 개월, 수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도 CJENM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걱정되는 것이 뭐다라고 하냐면은 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상승이 쉽게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그 뒤에 상승이 좀 잘 나오고 나서 또다시 이제 좀 무뎌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것은 이제 인지는 분명히 되지만 뭔가 지금 흐름이 뭔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나오질 않고 항상 그 추세가 올라가도 천천히 올라가고요. 좀 떨어져도 천천히 계속 떨어지고 안 오르는 상태도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움직임 자체가 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런 종목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굳이 하루에 매매를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비중 15%잖아요. 만약에 15%가 100주라고 치면요. 그냥 하루에 뭐 한 주에서 다섯 주씩 이렇게 한 달 내내 사셔도 비슷하거든요. 가격 차이 크게 안 날 거예요. 오히려 근데 떨어지면은 마음은 좀 편해지고요. 오르면은 뭐 좀 더, 오르면은 또 올라가는 대로 또 기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접근 자체를 좀 천천히 하시는 게 그냥 오히려 더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기본적인 전망은 뭐냐면은 저도 올라가는 좀 상방 쪽으로 조금 더 전망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뭐 CJ&M의 뭐 하는 일은 뭐 다 아실 거고요. 콘텐츠 사업은 미래에 뭐 퇴보할, 뒤로 후퇴할 사업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넓어질 사업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긴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냥 또 단적으로 카카오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카카오라는 이 서비스를 이용한 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주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CJ&M도 뭔가 이제 앞으로 영상 콘텐츠 쪽에서 뭔가 더 성장세를 이뤄낸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기대감이 불러왔던 2012년, 13년, 14년 이 정도 가격도 뭐 나중에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전망은 지금 보고 계신 쪽이 맞지만 좀 접근을 천천히, 그래서 매수가 회복 때문에 비중 잠깐 줄이셨다가요. 좀 떨어질 때마다 아니면 좀 주기적으로 매수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M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말 천천히 움직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고 조정받았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1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성정보 매수가 3,800원에 비중 10%인데요. 오래 기다렸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제 원격진료 관련주인데 어제랑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작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손절을 못하면 이런 경우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계속 끌려다니고 특히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할 정도로 물려있는 가격대는 통상 상당히 슈팅이 나온 다음에 올해 위에 있는 가격대에서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제 이제 해외 파병 병사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원격 의료로 좀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조금 이제 냄새가 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갭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만약에 어차피 이제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번에 이제 빠져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바로 정리하시기보다 사실 오늘 음봉 나오고 내일 만약에 어제 전일 종가를 깨지 않으면 한 3천 정도를 깨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양봉 나온 거에 비해서 오늘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놀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작업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 정도 이제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차피 이제 오래 기다렸으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3,000원 자리가 깨지는지 확인하고 그 3,000원 자리가 어제 종가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는지를 확인하고 안 깨지면은 내일이나 모레도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특히 지금 코로나가 퍼지는 속도가 올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번 달 초죠. 예상했던 이제 그 기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퍼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4단계 격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지쳐버린 것도 맞죠. 그리고 실제로 4단계 격상이 됐으면 사실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식당들은 좀 지켜지는데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들 대형마트 이런 데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속도가 좀 잡히고 있지 않은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종가 3천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간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3,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7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 매수가 23,950원에 비중 30%입니다. 전고점까지 갈까요? 오늘 소부장이 좋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왜 안 가는 걸까요? 참 느리네요. 꼭 좀 구해주세요. 라는 문자입니다. 자, 어제는 좀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 전고점까지 회복 가능한 종목이기는 한데 고영이 원래 무거워요. 고영도 원래 무거운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뭐 반도체 소부장도 있지만은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도 좀 같이 받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제 그 부분 지금은 조금 식어가면서 이제 빠지기는 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이제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제 어제 올랐던 부분이 좀 오히려 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부근에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도 좋습니다. 매수가도 좋으셔가지고 조금 가져가 보시는 전략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움직임이 좀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선을 정해두고 올라가면은 조금 팔고 떨어지면 좀 다시 사고 이런 반복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 가격대가 한 2만 6, 7천 원 정도 되면은 잠깐 차익 실현 정도 한 번씩 해보시면 한 이 정도 가격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 2만 6천 700원, 8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차익 실현 해두시고 다시 뭐 지금 가격 정도 내려오면은 비중 추가 한 번씩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반도체 장비 쪽도 있지만 뭐 우리가 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로봇 관련돼서 항상 이 로봇 관련된 테마도 같이 받아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쪽만 좀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고가 갱신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좀 가져가 보자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느리긴 하지만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제시드린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고스앱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사진 힌트를 제가 30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굉장히 근데 허무하게 됐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빨리 끝낼게요. 30분 동안 고민했는데 저 시청자분들이 다 엘사라고 해주시니까 이거 좀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 네. 다 보는 게 이제 비슷한 거죠. 딱 보면 이제 생각난 단어가 이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엘사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엘사의 민무는 오늘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네. 날씨도 더운데 또 시원한 네. 느낌이 나서 또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들 저도 지금 에어컨을 키고 자는데 목소리 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건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에어컨이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에어컨이 고장날 거가 좀 걱정입니다. 집에 가자마자 계속 켜 있으니까요. 밤새도록 켜놓고 자는데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엘사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답을 보내주시고 재밌는 오답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 날씨도 네. 더운데 오답이 더 어렵다. 막 LI 막 이런 거 보내주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LA 갈비 좋습니다. 아, LA 네 갈비 나왔잖아요. 네 글자. LA가 나왔지 않습니까? LA, LA 갈비 좋고 오케이, 오케이. 특히 이제 요즘 여러분들을 많이 분노케 한 LH. LH.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박살 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유튜브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 특방에서 나온 오답 중에 충격적인 오답을 봤습니다. 뭔데요? 김도원 엘프. 엘프. 엘프 좋다. 엘프 좋다. 충격적인 오답을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엘땡 전선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일렉트로닉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종목입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뭐 오늘 맞추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엘사 생각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선 사업이라든지 일렉트릭 사업 그리고 트랙터 등의 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 L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이다. 재미있는 오답 혹은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주식 종목도 특히 요즘같이 개별주들 위주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힘들어하시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해드린 종목들 계속 리뷰드리고 있지만 방송에서 하지 않은 종목들 사실은 방송에 가져나오기 좀 힘들지만 작고 정말 빠른 종목들 많이들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텐데 오히려 받아보신 분들은 자꾸 문자를 보내서 또 종목을 받기를 원하시고 안 받아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모르시니까 안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는 저희들 고수의 관심 종목의 고수의 픽이니까 오늘도 많은 종목들 많은 분들 이제 문자 보내셔가지고 네. 내일 아침부터 종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회사 이름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사진 힌트 제가 드린 아리따운 우리 여왕님 이름을 잘 이니셜을 잘 적어서 주시면 이렇게 정답 완성이 되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 23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화신 매수가 1,200원에 비중 10%입니다. 목표가로 12,000원 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전고점이 1,450원인데 12,000원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12,000원을 목표가로 잡은 사유까지 이제 같이 적어주셨으면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었는데 그것 좀 아쉽고요. 일단 저는 목표가를 지금 화신이라는 종목에 목표가를 산정하는 것은 일단 반대를 좀 합니다. 목표가를 지금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게 주식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주식은 뭐 어느 정도의 목표가나 손절가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강하게 확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전 지지나 목표가도 뭐 전 저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하는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게 종목이 아 이 종목 얼마짜리야 얼마짜리 이렇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내가 딱 정하고 보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내가 매도 시기를 놓치게 되는 그 계기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 함부로 막 딱 정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두세요. 올라가는데 화신이 지금 2021년 1월 3,000원대부터 지금 11,000원대까지 중간에 조금 쉬긴 했지만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알고 야 여기면 고점이야 내가 예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내 판단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화신의 가격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화신의 가격을 정할 그 권리는 없고요. 일단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두시고요. 우리는 이 종목을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익절가를 밑에다가 두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12,000원이잖아요.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가든 간에 떨어지든 간에 일단 손절가 9,200원만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9,200원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 종목이 11,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빨간 선을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이제 손절가가 15,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000원, 3,000원 가면은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단기 시점에 들어간 거이기 때문에 단기에 끝내야 되니까 뭐 5일선이나 10일선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은 또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딱 10%만 딱 수익 내고 그냥 짧게 내가 단기에 수익 잘 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목표가를 12,000원을 함부로 설정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5일선 이탈하거나 아니면 10% 수익만 딱 내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좀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익절가를 올려가면서 대응하는 방법 또는 5일선이나 11선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 여러 가지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진 매수가 43,600원에 비중 38%입니다. 괜찮은 종목이라고 했었는데 단가가 있어서 걱정되네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아이진 같은 경우는 또 mRNA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현재가 42,000원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가가 높으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찮은 종목이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을 2만원대 사신 분, 3만원대 사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종목이지만 4만원대 사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종목일 수가 없습니다. 올라온 종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도 뭐 리뷰를 드렸습니다. 한국단자 같은 경우 리뷰를 드렸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타점을 보면은 슈팅이 나오기 전에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을 끌고 가거나 혹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이미 지나와서 상승을 한 종목을 보고 괜찮다고 하기는 쉽습니다. 상승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고 상승한 때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말씀해주신 대로 mRNA 관련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옛날 이제 한 2017년, 2018년 항암제 종목들 많이 움직일 때 좀 느낌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면역 항암제나 뭐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뭐 이중항체 항암제들 나오고 막 사실은 실제로는 결국은 실제로 완성한 결과적 신약을 개발한 회사가 뭐 거의 뭐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을 보세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 맞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백신을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신이 맞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만으로 지금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차트상 3단 상승까지 다 나오고 있는 이 종목. 지금 21선까지 만약에 오늘 지금 21선 지지력 테스트하는 구간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차라리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이 20선이 깨지면 급격하게 장대 음봉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고 한 4만 원까지만 잡으시고 4만 원이 깨진다. 4만 원짜리가 무너진다고 싶으면 빠르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샀습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또 얘기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이 종목 괜찮답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해줬겠죠. 근데 결국은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계좌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을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좋은 종목인 건 맞긴 하지만 많이 올라왔고 매수가가 좀 워낙에 높으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4만 원 잡아보시고요. 이 손절가 무너지게 되면 최대한 빨리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아이즌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L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LS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 최근에 날도 너무 덥고 하다 네. 보니까 제 생각에 만약에 여기서 에어컨 더 틀고 뭐 8월 달에 더 이제 더워지고 하다가 뭐 정전이라도 한번 나면은 네. 한번 이제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많이 올라온 다음에 작년 말부터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목이라는 게 한번 올라오면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혹은 둘 다든 겪어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상당히 1년 가까이 지금 기간 조정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평선들이 다 모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면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는 구간이고 또 이제 전력 수급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정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점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LS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네. 목표가 짧게 고점 박스권 상단만 해도 76,000원이고 손절가 6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LS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문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36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는 이분 문자 너무 재밌어서 오답 문자인데요. 엘모, 세서미스트리트 아세요? 아시죠? 아실라나? 아시겠죠? 굉장히 저를 의심하시는데 한 개를 더 보내주셨습니다. 사진까지. 이 친구 아시죠? 저는 알죠. 아, 세서미스트리트 원래 아세요? 아, 그럼요. 아, 언제쯤 만나요, 그럼 이게? 제가 그 분유 먹던 시절이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이제 분유 먹던 그 시절에 이제 보던 미국에서 그 영어 공부할 때 쓰던 이제 그 캐릭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옛날에 텔레토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텔레토비 전 시대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되게 예전 만화인지 몰랐어요. 최근에 만화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전문가님이 아시고 아시죠? 저는 저 이름은 몰랐고 저 그림 보니까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또 써주시지 않았고 엘레강스 판타스틱 슈퍼 울트라 파워 USB 그거 저도 한 개만 주세요. 예의상 택배비는 착불로요. 하트하트 USB 달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노란톡방 소개시켜드렸죠.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거나 네. 저희가 뭐 함께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냥 이제 세상에 그냥 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벤트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사연 같은 경우를 받아가지고 드리기도 했고 네. 어제 같은 경우 복날이니까 김동원 앵커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신 분께 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제 이제 당첨되신 삼행시 써주신 분이 결국은 기승전 김동원 앵커님의 미모 칭찬해주신 분이 결국은 당첨이 됐습니다. 재미고 재치를 봤다니까요. 재미고 재치고 다 필요 없고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기승전 외모 칭찬했던 분이 받아가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저희가 이벤트도 합니다. 주식 시작하면서 뭐 재미있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 우리가 네. 우울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이벤트들과 함께 그런 사은품도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 받고 싶으시면 노란톡 오후 채팅방 참여하시고 많은 이제 이벤트들 같은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 더 읽어볼게요. 1987번님께서는 이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읽는 정답 문자네요. 정답 LS. 김돈 아나운서님 예쁘시고 이영재님 재밌으시고 김상현님 설명 좋아요. 이데일리 최고 또 역시 하트까지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상현 전문가님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 다른 문자가 또 왔는데 부끄러워할 때마다 코를 찡긋하는 보는 재미가 있으시다는 문자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몰라요.
때문에 네. 아,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 좋습니다. 자, 또 한번 감사 인사도 전해주세요. 어떤 감사 인사? 재밌으시대요. 아,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은 네.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게 하셔야지 수익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인상 찡그린다고 계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밝은 생각을 하시고 내 종목 떨어지더라도 한번 내가 이거를 정리해서 다른 종목들 찾아볼까 이런 것들 그래도 발전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재밌게 여러분들 재미와 수익 그리고 정보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의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나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까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고 또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1% 내외의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단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여기에 개장 전에 호실적을 발표한 네이버도 함께 상승세에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그래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랜만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10시 반 구간 지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98%대 강세 흐름 보여주며 3,24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들은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특별히 반도체와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많이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랜만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시 구간에서 약간은 등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면서 탄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5%대 강세 흐름 보여주며 1048포인트 선, 1050포인트 선의 저항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주체들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한 뒤 지금 매수세 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1,7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위주로 담아내고 있다는 특징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현재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3%대 상승을 하면서 뉴욕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 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DDR5로의 전환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흐름이 좋은데요. 여기 실적 기대감까지 있는 한미 반도체 오늘 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 주로 이제 묶일 수 있는 SK 머티리얼즈 오늘 2%대 강세 후성도 4%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시장에서도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제 또 우리 금융지주가 지주사 전환 이후에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금융지주가 4%대, 우리 금융지주 3%대 강세 흐름 보여주며 은행주들도 흐름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